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선한 목자 교회인데 그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을 때 예수님의 교회라 그런 뜻으로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양이 되고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가장 놀라운 증거가 열매가 그 목자가 있는 양의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그러니까 양이 목자가 있으면 안심이 되고 이제 염려도 없고 너무나 편안하고 그러니까 목자가 있으니까 양이 풀밭에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누려지는 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아닌지는 내 마음의 평강과 그리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게서 떠났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믿어보자고 그래서 이름을 교회 이름을 선한 목자 교회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이제는 두려움도 또 염려하는 것도 이제 다 사라지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셨으니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이 있고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마음에서 이렇게 다 떠난 거죠. 불안하십니까? 예수를 믿기는 했는데 여전히 걱정도 근심도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다른 복음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세상이 주는 평안에 속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로는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점을 여러분이 잘 점검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평안을 줄 수 있어. 돈 많으면 사람이 편안하게 사는 거야. 지위가 높아지면 그러면 세상 재미있게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귀가 사실은 주는 메시지예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편안한 삶에서 마귀가 그 아담과 하와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게 바로 이런 거짓 복음, 가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거야. 그 완전히 속은 거죠. 근데 지금도 마귀는 똑같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속이고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요. 그냥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한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만 믿고 사는 거하고 그리고 이 세상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어디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잖아. 그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잖아. 하나님은 꼭 지키기 어려운 것만 또 하라고 그랬잖아.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맡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산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못하고 너무 매여 사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세상은 너무 가볼 데도 많고 재미있어도 보이고 너무 풍요하고 즐길 것도 많고 뭐 맨 TV를 보면 먹는 거, 좋은 곳에 여행 가는 거, 많은 걸 누린 사람들, 우리들에게 계속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믿고 사는 거하고 세상에서 즐기는 거하고 사이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조차도 마음이 딱 정해지지를 못한 것. 마귀는 끊임없이 속삭여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본능에 충실해. 세상은 즐길 게 많아. 조금만 더 높아지면 누릴 게 많아. 조금만 더 가지면 너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상상도 하고 뭐 그런 공상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지 여러분 속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리고 세상이 나를 기쁘게 할 것 같고 세상에서 잘 되면 그러면 누릴 게 많고 그래서 부유해지고 높아지는 것이 부럽고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염려가 되고 두렵고 근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지쳤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나오게 되죠.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지치는 것이 더 빨리 옵니다. 그죠? 나이 들면 기력도 쇠하죠. 또 일이 많으면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러면 정말 마음이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죠.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나이가 많아서나 형편이 어려워서 지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잘못된 판단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너무 잘못된 결정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고 말씀 보아야 될 때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때 순종 안 하고 보지 말 거 보고 하지 말아야 될 말 하고 결정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때 그렇게 결정을 해버린 바람에 이런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쌓여와서 지금 우리에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내 인생이 아주 무겁고 탈진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가 없이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그 말은 모르는 바 없지만 실제로 내 삶에 예수님이 목자셨나? 양은 죽으라고 목자만 따라다닙니다. 그래야 살아나요.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나? 죽으라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주님 하자는 대로 그렇게 내가 살았나?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교회도 다녔고 또 이렇게 성령 집회도 나오긴 했지만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은근히 내 마음속에 목자이신 예수님보다도 내게 정말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되는 어떤 것들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꼬여들어간 겁니다. 삶 자체가 계속 꼬여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이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는데 예수님이 그 삶의 목자이신 사람이 있고 목자가 없는 양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님이 목자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이 목자가 아닌 삶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염려, 근심, 두려움에 눌려 사는 겁니다.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인생이 자꾸 꼬여들어가는 거예요. 대만에 예수 동행 세미나를 갔다가 그 대만 성광신학원, 가오승에 있는 성광신학원의 진길송 원장님, 그 신학교 학장님이시죠. 그분을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한 번은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도 실제로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12시 비행기 티켓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11시 반에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으면 12시 비행기 표는 가지고 있는데 비행기를 못 타는 거죠. 뭐 그 예를 들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을 먹지 말라고 할 때가 있다. 이유는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때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어쩌면 밥을 먹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지금 밥 먹을 때가 아니라. 왜? 아, 비행기 타러 지금 가야 될 시간이니까. 12시 비행기니까 일단 비행기를 타고 떠나야 너가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그렇게만 사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주시려고 덜 중요한 것을 거두가실 때 목자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기준으로 살지 않고 온전히 목자를 따라 삽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진짜 복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목자시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목자로 여기지 않고 살면 그러면 예수 믿는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험한 산을 오르거나 또는 광야를 지날 때 반드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험한 산을 오르는 거나 광야를 지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또 하루를 살고 또 한 주간을 살고 여러분에게는 안내자가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있나요? 마치 여러분이 처음 가보는 어느 해외 나라를 여행을 갔다고 합시다. 그럼 거기서 아침을 맞았어요. 그러면 가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침은 어디서 먹을지,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가이드가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혼자서 전혀 가보지 않은 나라에서 거기서 살아간다면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의 인생이 꼭 그와 같다는 것.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조차도 내 인생에 예수님이 목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늦게 가서야 아, 내 인생에도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있었어요. 내가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은 것뿐이에요. 내 마음대로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갔고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걸 너무 늦게서야 깨달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냥 우리가 늘 익숙하게 듣던 이야기이긴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라. 근데 이제는 그렇게만 알고 있지 마시고 내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은 나의 목자신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야 돼요. 시편 23편은, 오늘 읽은 시편은 그냥 얼핏 읽으면 굉장히 아주 편안하고 또 아주 분위기가 아주 그 멋있는 어떤 그런 푸른 초장에 양들이 누워있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시편 23편은 얼핏 읽으면 그런 느낌이에요. 푸른 풀밭에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고 거기에 양떼들이 논일고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양 새끼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고 정말 분위기가 괜찮죠? 네, 그림의 기본 바탕은요 푸른색이에요. 네. 우리 교회도 선한 목자상이 예배당 저 종탑 바로 밑에 그렇게 걸려있는데 거기도 예수님이 양을 이렇게 안고 있는 목자의 그림으로 그려있죠. 네. 보면 마음이 푸근해지잖아요. 그런데 네. 실제로 시편 23편을 좀 정확하게 읽어보면 푸른 초장에 잔잔한 시냇물에 양떼들이 평화롭게 논이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일단 바탕색이 이 푸른색이 아니고 암갈색입니다. 암갈색이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 한국에서는 요즘 우리 한국은 잘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북한의 실상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면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 남한도 거의 그런 형편이에요. 민둥산. 그러니까 황토색 흙이 그냥 다 드러나는. 그게 암갈색입니다. 광야예요. 푸른 색깔은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흑색입니다. 흙. 시편 23편의 기본 바탕은요. 사실 광야예요. 푸른 초장은 굉장히 일부만 있습니다. 잔잔한 물도 극히 일부만 있어요. 대부분은요 굉장히 험한 산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성지순례 가보면 느낍니다.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보면 그때 이 광야라는 게 어떤 느낌인가가 확 와요. 절대로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뉴질랜드라든지 스위스라든지 그런데 푸른 초장이 쫙 깔려있는 그런 곳 영상으로 이렇게 보지요. 거기에도 양떼들이 있죠. 절대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완전히 사막이고 광야예요. 거기에 양떼들이 풀을 뜯어먹으러 다녀야 되니까 그 산 골짜기 골짜기를 목자를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요. 그리고 겨우 풀이 있는 곳에 목자가 데려다 주면 거기서 풀을 뜯어먹고 또 빨리 옮겨가야 됩니다. 계속 풀밭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리와 늑대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도초에서 출몰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항상 양떼들을 보호해줘야 돼요. 이런 분위기가 시편 23편의 분위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양떼들이 사는 곳,
광야입니다. 광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광야에서 양을 쳤어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도 어릴 때 베들레헴 그 들판에서 양을 쳤는데 이 베들레헴 가보면 다 광야입니다. 풀이 거의 없어요. 아주 황량한 그런 들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의 분위기 자체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주 푸른 초원이 아니고 양떼들이 아주 평화롭게 노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위험하고 또 살아나기가 어려워서 목자가 반드시 양떼들을 지켜줘야만 되는 그런 형편이 이 시편 23편의 분위기예요. 근데 꼭 이런 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뭐 뉴질랜드나 스위스나 이런 초장이 아주 넓은 곳에 거기에서 사는 양떼들은 무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지가 너무 편편하게 계속 되니까 굳이 뭐 산골짜기를 돌아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담을 우선 잘 쳐놨기 때문에 늑대나 이리가 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 사는 양떼들은 목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깔려있는 게 초원이고 그리고 물은 계속 공급이 되고 있고 양떼와 이리떼는 없죠. 이리떼와 늑대는 없고 그러니 정말 뭐 행복 그 자체일 것 같죠. 이 뉴질랜드나 스위스에 있는 이런 초지와 같은 이런 곳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가나안과도 같은 거예요.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기 양떼들은 광야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이 스위스나 뉴질랜드나 이런 곳에 있는 양떼들에게는 목자가 꼭 없어도 돼요. 물론 목자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목자는 출퇴근하는 목자예요. 늘 같이 있지 않아요. 목자는 이따금 와서 그냥 점검만 합니다. 뭐 그리고 솔직히 목자가 오는 날 양떼들은 긴장을 해요. 좋은 게 아니고 왜냐하면 끌려가서 털 깎거나 아니면 도살장으로 팔려가는 날에 목자들은 와가지고 이제 양 잡아먹고 이제 털 깎고 그렇게 하느라고 있는 목자예요. 사실 그 모직 회사의 직원과도 같은 사람이죠.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리는 항상 양떼와 함께 있고 이리떼 늑대에서 양떼를 지켜주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그 양떼들을 인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굉장히 험한 골짜기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발삐끗하면 그냥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이 안전하게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만 되는 이런 분위기의 상황이 시편 23편이에요. 근데 모든 게 부족하고 다 위험하고 그렇게 어렵지만 목자만 한 분 있으면 양떼들은 편안해요. 뭐 풀 먹어야 되면 목자가 풀이 있는 곳에 데려다 주고 혹시 물이 필요하면 물 있는 곳에 데려다 주고 이리떼 늑대가 오는 거 막아주고 혹시 다치면 워낙 험한 지역이니까 다치기를 잘하죠. 그러면 목자가 기름 발라서 치료해 주고 그러니까 목자만 딱 붙들고 있으면 옆에만 있으면 괜찮아요. 모든 걸 가진 것과도 같아요. 이 광야에서의 양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뉴질랜드 양은 그런 고백을 안 해요. 필요가 없어요. 스위스의 양도 그런 것 같아요. 대관령 목장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광야에서의 양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양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이 광야를 지나는 양들과 같은 심정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위험이 너무 많아요. 지금 살아가기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사방에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아요. 먹을 게 우선 기본적으로 주변에 너무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늘 보는 것이 황량한 암갈색 광야예요. 지금 여러분의 사는 형편이 그런 형편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죠? 그런 광야를 지나는 분에게 뭐가 필요하죠? 초지입니까? 물입니까? 목자예요. 그걸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뭐가 필요한가?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목자 안에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물, 이리떼와 늑대로부터의 보호함, 죽음의 골짜기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모든 방안이 다 그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다 보면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도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집도 짓고, 그죠? 농사도 짓고, 좀 곡식도 모아드리고, 매일 그날 먹을 것만 먹는 거 아니고 좀 쌓아놓고 살게 해주세요. 나도 좀 남 도와주고 좀 살아보게 해주세요. 나도 좀 여유롭게 한번 지내게 해주세요. 이런 심정일 때가 있죠. 빨리 좀 그날이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광야 생활은 더 길어져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빨리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빨리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으라고 목자이신 예수님만 의지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광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목자만 따라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고 때때로는 금식도 하게 되고 말씀도 귀 기울여 듣게 되고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상담도 하러 가게 되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나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 찾아가서 기도 부탁도 하게 되고 워낙 힘드니까 그러니까 광야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나마도 믿음도 지키고 기도도 하게 되고 말씀도 보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여튼 죽어라 목자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 겁니다. 전에는 뭐 힘들고 어려운 문제만 주님께 의탁했는데 아 이제는 깨달아졌어요. 이제는 내 삶의 모든 것에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 아침에 눈을 뜨면 주여 그거 주님부터 부르고 그리고 밥을 먹어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고 누구를 만나도 주님 함께 계시다고 의식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주님 앞에서 하는 말을 하고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광야 생활의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훈련이 되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계속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시려는 거거든요. 그래야 가나안 땅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목자가 필요 없네. 뉴질랜드나 스위스의 초지에 있는 양떼처럼 뭐 사방이 다 초원이고 물은 늘 곳곳에 흐르고 뭐 이리떼, 늑대는 근접도 못하고 그럴 때 이제는 좀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재미있게 살고 싶고 이러면 이제 다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광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살게 되어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나안에 들어갔기에 이제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 안 했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광야에 살아도 우리가 죽으라고 주님만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제는 집도 짓고 살아요. 이제는 월급도 제때 나와요. 이제는 좀 모아둔 것도 생겼어요. 이제는 뭐 여건만 되면 해외여행도 갔다 올 수도 있어요. 이제는 좀 폼나게 좀 값비싼 거 가재도구도 갖춰놓고 살 수도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 죽으라고 예수님 붙잡고 사는 생활이 흐트러지면 그 가난한 생활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원주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 전체 주제를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주제를 드렸어요. 그 주제를 가지고 7번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교회에서 정해놓은 호텔에 이제 처음 들어갔더니 거기에 뭐 화환이랑 또는 또 다과랑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 근데 거기에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썼더라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부흥의 주제를 보는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그래, 저것이었는데 마치 먼 길을 다니며 고생하다가 고향에 돌아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썼더라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세요. 근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나에게 왠지 어색해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질 않으니까. 그렇다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은 목자가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가 많은 것은 사실은 주님의 인도를 매번 받고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해도 주님의 인도를 받고 무슨 결정을 해도 주님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고 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쌓이니까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이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짜 나는 광야에 있는 양과 같아서 죽으라고 목자만 따라가야 사는 거지 내 마음대로 다녔다가는 한순간에 이리 밥되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꼬꾸라지고 그렇게 된다.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면 그러면 다시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놀라운 평강, 수고하고 근심하는 게 다 떠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삶을 살게 된다고요. 어느 분이 전철역에서 그 옆에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 두 분이 대화하는 것을 그냥 엿듣게 되었어요. 워낙 그냥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른이 벌써 넘으신 듯한 두 분이 대화를 하시는데 한 분이 옆에 있는 분에게 막 야단치듯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 인마, 예수도 믿는 놈이 그러면 되겠냐? 옆에 있는 분이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을 못 하더래요.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너 인마, 예수도 믿는 놈이 그렇게 살면 되겠냐? 근데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너 예수 믿는 놈이 그렇게 살면 되겠냐? 그게 바로 목자의 음성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동안에 목자가 하자는 대로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매 순간 목자가 어떻게 말씀하실지, 목자가 어떻게 결정하실지 주목하고 안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뭔가 안 좋은 결정들, 후회할 결정들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꼬꾸라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도 많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게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이런 지경에 빠진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도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미국 신학교 교수기도 했고 목사였던 차드 버드라고 하는 분이 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파면되고 목사직도 잃어버리고 그분이 트럭 운전수를 하게 됩니다.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혼자가 되었지만 방탕한 사역자의 노트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설교단 위에 놓여 있는 게 더 익숙했던 내 손은 트레일러 운전대를 잡았다. 내 손은 기름과 윤활유로 얼룩졌다. 내 손가락에 더 이상 결혼 반지는 없었다. 육체 노동자 작업복을 입었고 내 성직자 예복은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리라. 머리에는 안전모를 썼고 발에는 안전화를 신었다. 나는 내 자신이 여전히 수치스럽고 패배한 사람으로 느껴졌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기분이 들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아니, 우리 둘은 서로 상대방에게 질려버렸구나. 이것들 중 어느 것이 진실에 더 가까운지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나는 하나님의 모임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점이었다. 그 모임의 경비천사들은 나를 길가로 내동댕이 쳤다. 이것만큼은 분명했다. 하늘은 나를 별로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전능자를 너무 오랫동안 화나게 했고 너무 많은 사람을 상처 입혔고 되돌릴 수 없는 짓을 너무 많이 했다. 이러한 생각은 굳어졌다. 나는 삶의 다양한 면들을 직접 체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면들은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 기분, 이것은 내가 잘 안다. 어떤 맛인지, 어떤 냄새인지, 어떤 모습인지 안다. 수년 동안 내 마음은 이런 소굴에서 살았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산다. 이 죄로 인한 그런 무서운 결과를 경험한 사람들의 심정이 아마 그럴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어요.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은 그를 인도하세요. 왜? 성경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은 어디서 오나요? 기도를 많이 하며 살았기 때문에, 성경도 많이 읽으며 살았기 때문에, 늘 큐티했기 때문에, 아주 경건하게, 가정에 충실하게,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조건 없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오직 한 가지 조건만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누구든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앞에 나갈 담대한 담력을 얻었다.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 사랑하실 리 없어. 하나님이 나 받아주실 리 없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리가 없어. 그렇게 스스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해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음을 믿는가? 믿으시나요? 나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그걸 믿는가?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는 주님이 이끄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얼마든지 그를 이끌어내세요. 진작 그 주님을 붙잡고 살지 못한 게 안타까울 뿐이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을 붙잡으면 건짐을 받아요.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사람으로 인한. 그게 참 어려워요. 지긋지긋하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부담되게 하는 사람, 밤에 잠을 못 자게 하는 사람, 밥을 먹어도 이게 소화가 안 되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진짜 고통이죠. 그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아요. 이때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삽니다. 목자는 인도하세요. 1569년입니다. 네덜란드의 어느 추운 겨울날에 재세례를 받은 까닭에 종교적인 박해를 받았던 더크 윌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체포가 되어서 탑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가 헝겊을 매듭을 만들어가지고 끈을 만들고 그리고 그 탑에 있는 창문을 타고 그 끈을 붙들고 내려와서 탈옥을 했어요. 추운 겨울이니까 그 성곽의 해자,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강이 다 얼었습니다. 그래서 그 얼음 위를 건너서 그 성을 탈출하게 되는데 경비병들이 발견하고 뒤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사히 그 해자를 건넜어요. 그런데 뒤따라오던 경비병들이 그만 따라오는데 얼음이 깨져서 그 강 속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 더크 윌렘스가 도망가다가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까 경비병들이 그냥 그 얼음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냥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걸 보고 급히 돌아와서 그 경비병들을 건져내 줬어요. 근데 그 관리가 뒤쫓아오면서 그걸 보고 그 물에 빠져 죽어가다가 건진받은 경비병들한테 이 더크 윌렘스를 체포하라는 거야, 체포하라. 이 경비병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쩔쩔 모르, 자기 생명을 건져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위에 상관은 그 사람을 체포하라는 거예요. 체포를 합니다. 자기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데 죽어가는 경비병 살려주고 그 경비병한테 다시 붙들려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요. 말뚝에 묶이고 거기서 화형을 당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가 70번 그 고백을 하고 죽어요. 불에 타서. 이 더크 윌렘스의 그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 메노나이트 교단이 되고 미국에 가면 아미시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사람이 돼요. 그 믿음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 있는데 원수도 사랑하라. 더크 윌렘스 자신들의 그 신앙의 본이 되었던, 신앙의 기초가 되었던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서 자기는 오히려 죽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때때로는
정말 순교의 길을 가야 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어졌는지. 지난 주간에 어느 집사님 신방을 하고 그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중요한 원칙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 화내지 말고 미움을 마음에 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화를 내지 않고 절대로 미운 마음을 품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꼭 그렇게 살자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대단한 실천이다. 정말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화를 내어서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화를 품으면 마귀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화를 품는 것은 마귀를 초청하는 거예요. 마귀야, 내게 오너라. 이렇게 초청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화를 내지 말고 미움 마음에 품지 않는다. 그럼 마귀가 내 마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내세요. 가정도 바꾸시고 내 삶 전체를 바꾸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화를 안 내고 미움을 안 품을 수가 있나요? 그게 문제인 거죠. 사람인데 어떻게 화 안 내고 미움을 안 품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죠? 화가 사라지고 미운 마음이 다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말씀 끝나고 우리 기도할 텐데 언제까지 기도하도록 가야죠? 화난 거 다 없어지고 내 마음속에 미움이 다 없어지면 일어나도 돼요. 기도 다 했어요. 충분히 했어요. 어떤 사람은 5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일 새벽까지 가야 될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지치는 것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힘이 생겨요. 어떤 상황도 이길 힘이 생겨요. 제가 처음에 방언을 체험했을 때 그 방언했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아요. 기도가, 방언 기도가 이렇게 터지는 경험을 한 것 자체가 얼마나 제게 영적인 충만함이 되었는지 제가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다 달라진 것 같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전도사 때 목회를 그만둘 뻔했습니다. 그가 교회 담임 전도사로 있는데 할머니 교인 한 분이 임종 예배를 들려달라 가족이 연락이 왔어요. 한 번도 임종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고 사람이 죽는 것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전도사가 되었으니 가야지요. 갔더니 그 할머님이 이제 숨을 막 거두시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이 죽는 걸 처음 봤어요. 그 가족들은 전도사님이 왔으니까 너무 안심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도 부르고 그 할머니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내내 무서운 거예요. 숨이 넘어가면 어떡하나. 그리고 이제 기도 끝났는데 이제 막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데 더 있기가 무서워서 일단 예배는 드렸으니까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택에 왔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게 전도사냐 너가. 아니 성도의 집에 지금 이렇게 임종 예배를 드리면 뒤에 장례 절차까지 다 살펴주고 그렇게 해야지 너 어떻게 이렇게 도망 나오냐.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고민하다가 사표를 썼습니다. 저는 목회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표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장례가 나면 그 무슨 낯으로 가서 봐요. 그래서 이제 선배 목사님한테 장례 부탁도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장로님께 사표 내고 이제 자기는 짐 싸가지고 나오려고 생각하는데 아 새벽에 할머니가 살아났다는 어제 전도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시는 할머니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기뻐서 그 가족들이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눈물이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다시 목회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할게요. 그냥 그 할머니가 살아났다는 게 아니고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영적인 눈이 뜨인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주님만 믿으면 되는 거구나. 광야길이 문제가 아니구나. 가나안에 빨리 가는 게 답이 아니구나. 죽으라고 주님만 붙잡고 살면 그러면 승리하는 거구나. 그게 이기는 길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러면 광야가 가나안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꼭 응답받고 해결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네. 우리 찬양합시다.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중에 주님 제가 정말 죽으라고 주님만 붙잡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그렇게 마음에 결단되고 그렇게 약속이 되시는 분은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죽으라고 주님만 따라갑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감정을 진짜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주님 하라는 대로 그게 할 만한 건지 어려운 건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인도하시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 나의 목자십니다. 주여 저를 인도해 주소서. 제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로 지나고 들어주시고 하나
하나님 역사에 원함 그래도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생겨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 죽으라고 붙잡고 하나님 주님만 유지하여 갑니다. 하나님 기도에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의 종이 일어나야 알아듣지 못하고 주님이 꿈꾸나요 깨우자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하소서. 은혜의 장중에 오늘도 하나님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마음이 준비되어 하나님 결단되었으니 하나님 받아주소서. 하나님 역사해주소서. 하나님 충만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자를 잡아 주시기를 아버지여 그들이 갈망하며 하나님 사모하며 충만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 은혜의 손에 하나님 사로잡아 주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 들어 주소서. 원합니다. 은혜의 갈망한 하나님 충만하고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안에 그의 마음 모든 격동하리가 나타나고 하나님 모든 미움을 나타나고 모든 근심도 염려도 나타나고 하나님 특별한 성령을 부어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더 분명하게 하십시다. 우리가 정말 어떤 시험이 오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평강을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마음속에 요동하는 것, 화난 것, 미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다 제하시고 약속하신 내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주님 이 시간에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주님에게 부르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함 하나님 모든 화합은 다 사라지고 모든 미움은 다 사라지고 모든 섭섭한 마음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 우리 속에 요동하는 모든 감정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하신 만 편하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만 놀라우게 하나님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좋아해서 하나님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신의 역사 오늘 이 시간 주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누리었던 그 평안함 오늘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비신 고백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온전한 말이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역사에서 하나님 충만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를 사모하는 성도들 하나님 마음을 활짝 주님을 향하여 열어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만져주시고 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더욱 같이 해주소서. 우리 끝으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내 마음의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게 하소서. 믿어지게 하소서. 다윗이 고백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충분합니다. 예수님 함께 계시니 충분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주소서. 완전히 달라지게 하소서. 올 때와 갈 때가 달라지게 하소서. 이제부터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에 확신과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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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가슴을 부시게 주여. 하나님 우리가 있는 것 하나님 이런 강력한 들기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하나님 나가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주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존재,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주님 감사, 하나님 자제 전에 가능한 놀라운 하나님 감사, 모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오늘도 하나님 살려주셔서 건져주셔서 하나님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붙잡아주소서, 하나님 주의 권능으로 붙잡아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주소서. 오 나의 하나님, 고난의 때를 지나고 기파의 때를 지나고 성적인 전도를 지나고 가장 힘든 때를 지나지만 시가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나를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 흉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에 대해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오 주여 그리 여겨주시고 오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주시고 오 나의 하나님 같이하소서, 오 나의 주님 역사하시고 오 하나님 주관하소서,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같이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소서, 주의 본성으로 역사하소서. 아버지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주님 아버님의 하나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